어김없이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떤 사건인가요? 아, 네. 지금 누가 가정집에 아마도 누가 들어와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아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간에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야간에 있는 경우 술 먹고 쓰러져 있는 경우랑 술 먹고 싸우고 그다음에 뭐 술로 인해서 또 가정폭력도 있고요. 아무래도 거의 술과 관련된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손해 보는 게 있어요? 아, 저런 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왜 계속 여기에서 욕을 하고? 아, 그런 거 없어요. 우리를 또 막 욕하고 계셨잖아. 그 욕할 사람은 욕한 거 안 해요. 그럼 누구한테 욕설하는 거예요? 아빠 마음도 없었는데.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우리 올 때 우리 아직 혼자 여기 있어서 혼자 있었다는 거 지금 욕하고 계셨잖아요. 아, 맨하면은 저 사람 이제 오신 내가 욕설과 고성방가로 이웃의 잠을 깨운 주치자는 경찰을 보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 주치자 때문에 벌써 두 번째 출동입니다. 알코올 의존증, 흔히들 말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은 실수가 없더라고. 내 몸을 그냥 또 파고 들어와가요. 박살을 내는데 거의 폐인이 또 다 돼가지고 이 병원에 들어와서 힘든 생활을 하고 그랬으니까 저는 철저하게 알코올 중독자예요. 10만원 정도 있을 텐데 장 사장님 오시면 그때 계산할까요? 그래요. 예, 요거만 오늘 계산하고요. 네. 예. 40대 후반인 영진 씨는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제 줄었는데 전에는 진짜 하루도 안 먹으면 안 됐었어요. 그때는 하루에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5병 보통 기본이고 많이 먹을 때 8병 9병까지 먹고 그랬어요. 진짜 되게 뭐라 그러나 좀 막 살았어요. 뭐 신났네. 난 저거 3병이나 샀어. 좀 위에 애들하고 같이 놀으라고. 술병만 보면 막 열이 확 받치는 게 하잖아. 식대질 확 나죠. 아 진짜 왜 그래 좀. 어머니 눈치가 보이지만 술을 안 마실 순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다 있잖아. 알코올 술 먹는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전국적으로 한 100만 명 된대.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술 때문에 직장도 가정도 다 잃었습니다. 70이 넘는 어머니가 일을 해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직인 김영진 씨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를 받아 술값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난 저 솔직히 술병 들고 나가면 창피해서 들고 나가기 싫음. 창피해 그게? 창피하지 왜 뭐 안 창피하나? 아들이 천하만 먹고 놀면서 술병이나 수들으려면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아니 본인은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예? 그냥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아씨 슈퍼 문 열었을까? 그 생각부터 드니까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사람들 왜 안 오는가 모르겠네. 요즘 며칠째? 저녁에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아버지 그랬으면은 아들은 안 그래야 되는데. 야, 이거 내가 알아서 막 그들 패고 싸우고 막 그렇죠. 많이 싸웠어요 이제.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4시간 돌아가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야간 작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부들하고 자꾸 이제 어울려서 이제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이 막 바뀌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좀 먹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어느새 아버지를 대물림하고 있었습니다. 음주 걸려가지고 집 한 채는 날렸어요. 음주죄 걸려서? 예, 아홉 번을 걸렸어요. 그래 뭐 그 기간만큼 지나고 나면은 또 새로 가서 따면은 금방 따졌어요. 그러고 나면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걸려요. 지금도 그렇게. 술이 문제라며 그까지 술을 왜 못 끊으냐며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수없이 비난받았습니다. 술을 끊어보려고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되돌아왔습니다. 음주라는 것이 이렇게 습관화되는 데는 크게는 술 마시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그 이런 보상기전, 보상중추도 작용을 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뇌에 있는 전두엽 부분은 이런 행동들을 조절하고 또는 이거를 이제 나쁜 행동이라면 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데 중독이 되고 술 마시면 이 기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습관화되면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또는 어떤 의도 없이 그냥 반복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술 마시고 어떤 나쁜 행동을 하고 후회하고 이 하나가 한 사이클로 되는 것이 바로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하는 분들, 술 먹고 운전해서 음주운전 걸리는 사람은 대부분 재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춘천의 한 병원의 중환자실입니다. 아니면 아침에 아침보다 얼굴이 더 나아지신 것 같은데. 네? 약 드셨어요? 지금 내가 심한 황달로 입원한 이 환자의 원인은 술입니다. 술로 인해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염증으로 발전한 알코올성 간염이 있는데도 술을 계속 마셨던 것입니다. 술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뇌세포가 죽습니다. 예. 한번 봤는데 네. 그쪽으로 절대는 사람이 갈 길이 아니에요. 단주를 하되 단주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아무리 굉장히 높게 먹지 않으면 단주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짜는 게 이번엔 독하게 좀 마음을 먹어보실까요? 네. 어떠신가? 이 환자 역시 술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6년 우리나라 사망자의 7.6%가 술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폐야에 여기 이렇게 갈비뼈에 쌓이는 이 부분이 전부 폐렴에 해당하는 소견입니다. 왼쪽 오른쪽에 다 있지만 특히 오른쪽이 심한 상태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감염의 빈도가 아주 뚜렷하게 높아져요. 특히 결핵도 많아지고 폐렴도 많아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암입니다. 암의 빈도도 뚜렷하게 높아진다고 여러 가지 역학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술하면 간 또는 술하면 중독 이런 틀의 개념은 아주 협소한 아주 과거의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 김영진 씨를 다시 만난 곳은 경기도에 있는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입니다. 자신의 술 때문에 어머니와 딸이 지쳐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병원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는 식으로 못 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애들이 상처 많이 받을까봐 불쌍해 우리. 네. 아까 막 울었어요. 이제 막 울잖아요. 그러면서 네. 딸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엄청 울었어요. 네. 김영진 씨처럼 재발로 병원을 찾아오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알코올 추천은 길게 한 4초만 불어주세요. 그것을 더요.
더 보세요. 예, 됐습니다. 0.40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오늘 네. 혈중 알코올 농도 0.4. 만취를 넘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수치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병원에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영진 씨의 첫 번째 치료는 몸에 있는 알코올을 빼내는 해독과 금단 증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좀 쉬고 싶다. 계속 막 이제 술에 시달린다고 주변 잔소리에 시달린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냥 편안하다는 생각만 들어요 지금. 해독 과정에서 어떤 금단 증상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찰캠을 설치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며 일어났다 누웠다를 반복했습니다. 다른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 비해 경미한 수준입니다. 이번 4일째, 이번 당시 먹었던 알코올이 대부분 빠져나가 본격적인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0년간 술을 쉬지 않고 마셨으니 건강 상태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초음파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나요? 작년 정도. 그때 이상이 있었어요? 이제 간에 지방간이 약간 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인 경우에 40 이하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쌤 같은 경우에는 간 수치가 187. 알코올성 간염을 보여주는 척도인 감마GTP라는 게 있는데 이게 755예요. 이게 정상의 50 이하가 정상의 정상이거든요. 아. 이제 간이 경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간 경화가. 술을 계속 드시면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분의 치료는 첫째도 단주고 둘째도 단주고 셋째도 단주예요. 그러니까 단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알코올성 간 경화는 좋아지기가 힘들고 좋아질 수도 없는 거죠. 전국에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지정한 안녕하세요.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은 여섯 곳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얼굴 표정이 밝아지시고 계시네요. 예. 어떻게 어저께는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이곳에 계신 시간이 그리고 저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선생님. 예. 마음가짐을 가져오고 집사람이나 딸이나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으면 아마도 먹게 돼요. 가족이 좀 바뀌어줘야 될 부분이 있다 하시는 거죠. 환자는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위 딸 밥 해주고 손주 빨래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더 안 터져요. 어르신께서 뭐 그 저희 사위 밥, 손주 저기 딸 밥, 손주 밥 이런 것도 다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야 몰라서 술 먹어.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네네. 진짜 고민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내가 읽어보면서 깨끗이 읽어. 체크를 이렇게 보니까 세 개가 제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김 선생님 오늘 아마 좋을 거예요. 착하게 내가 아니라고 알코올 중독자 아니라고 했는데 그 침대에서 딱 찍어내서 이건 알코올 중독이라면 나도 알코올 중독자다.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병 또한 받아들이시기가 인정하시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니까 편안해.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만에 치료의 첫 번째 어르신.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예.
또 술로 인해서 자신의 신체적인, 심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능,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또 직장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은 더 괴로우시기 때문에 안 보시려고 하시면서 이제 사실을 모르는 채로 자신이 어느 정도 선상에 와 있는지 술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 왔고 현재 있고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을 감으신 채 모르시는 채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심신이 회복되시고 해독되시는 것 더하기 금단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교육 중점적으로 인지행동치료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며 알코올이라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고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병의 진행 경과 등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3차적인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서 어떤 전인적인 광범위하게 이렇게 환자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숨겨놓고 마시고 몰래 숨어서 마시고 술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의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알코올 치료의 두 번째 단계는 가족들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회복자 가족들은 한결같이 알코올 의존증은 가족병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알코올이 질병이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다라는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저 사람이 나빠서 뭐 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가족들이 인지하는 것이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치료 길이고 이렇게 성격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걸 이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가짜 얼굴이라는 소리예요. 강의를 듣고 있는 이들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입니다. 자신의 성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어떤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지, 어떻게 술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는 술 먹을 때 그때 중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저는 특히 여자를 못 마주쳤어요. 얼굴을 못 마주쳤거든요. 내가 지금 사장님한테 그동안에 열받은 일이 많아.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말을 못할 것 같으니 어디로 불렀네요? 술자리를 불렀네요. 술을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그것이 자기의 성격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성격이 어떤지도 잘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애니어그램 검사를 해보면 자기 성격 유형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찾아내게 되죠. 그러면 그 성격의 특징을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언제, 왜 성질을 부리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 어느 시점에 술을 이용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미리 훈련해 두는 거죠. 성격 검사 도구로 분석해본 결과 조력자, 도우미적인 성격이 강한 이 여성 환자는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인가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것이 술이었습니다. 도움이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부정적인 의미는 또 어떻게 해요? 상대가 있어야만 하고 의존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아참을 하는 부분에서도 좀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퇴원 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짚어보면서 술을 피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상대에게 써버리게 돼요. 그래서 쉽게 소진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혼자 있게 되면 그때부터 약이 오르고 그동안에 남에게 해준 거에 대한 억울함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쏙